저는 일화를 만든 팀 AB샷의 팀장 남중헌이라고 합니다. 저희 게임은 탄막 슈팅 게임이라서 화면에 많이 뿌려지는 탄막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임입니다. 게임 안에 로그라이크적 요소가 숨어들어 있어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12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슬기로운 데모 생활이라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유저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나마 한번 배포를 해보고 테스트도 받아보고 멋진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사이더 퀴즈의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정대라고 합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게임은 리플 이펙트라는 게임이고요. 카툰 스타일리시 액션 TPS 게임입니다. 저희는 탄막 슈팅 게임 플러스 TPS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드벤처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임으로 적의 탄막을 피하면서 잡몹들도 잡고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기믹 스테이지도 통과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스 몬스터를 공략하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12기로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토끼굴이라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지원해주는 입주 사무실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D 로그라이크 게임 외톨이를 만들고 있는 페퍼스톤즈 대표 하수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 명이서 3년간 외톨이를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외톨이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타일맵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격 및 회피라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게임이고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독특한 작화 느낌과 게임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일게이트 멤버십 13기를 작년에 수료하였고요.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를 통해서 스토브에 입점을 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 등급팀들 같이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스토브 스타터팩을 통하여 전 세계 최초로 한국 유저들에게 가장 먼저 스토브에서 저희 외톨이를 선보였습니다. 스토브 인디는 EST 플랫폼으로서 국내 해외 인디 게임들이 모두 모여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브 인디는 인디 게임 지원을 스마일게이트 차원에서 오래 해오고 있었지만 스토브 인디 차원에서는 슬기로운 데모 생활, 스타터팩, 펀딩팩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디 게임 플랫폼으로서 개발자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번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분들에게 지원해드리고 있고 저희 측에서 저희 구좌와 함께 마케팅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최근에 스토브 인디가 자체 심의 등록을 획득하게 돼서 그 부분에서 지원드릴 수 있는 방향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인디게임 개발자와 인디게임 팀들을 지원해온 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시작된 지도 벌써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인디는 더 많은 개발자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디게임 생태계로 인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 스토브 인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디 개발자분들에게 피드백과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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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